와. 출근 안 합니다. 저희 출근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, 오늘. 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, 응징 전문 기자 백은종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뵌 지가 20여 개월이 넘었습니다. 제가 토요일마다 강화문 나오면 저 태극기 모독단 도착 외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빴는데 여러분들 오늘 뵙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. 우리가 사법적폐를 청산하자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것입니다. 적폐 청산의 목표가 촛불 시민혁명 완수였습니다. 그런데 적폐 청산을 하려면 누가 결국 판결을 해야 됩니까? 판사들이 해야 됩니다. 이 판사들이 사법 적폐 또아리를 들고 법원에서 우리가 적폐 청산을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번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도 그 일환인 것입니다.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양승태 구속 투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양승태가 구속됐습니다만은 양승태의 똘마니들이 법원에 또아리를 들고 우리 나갈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열려고 나온 것이고 그 길을 열 수 있는 분은 촛불 시민 여러분들 뿐인 것입니다. 여러분, 도착 외구 태극기 모독단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행동을 함으로써 약간의 힘을 얻어가고 있는 거 느끼실 것입니다.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결과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지난 토요일날 대법원 앞 이번 광화문 광장 두 번째 촛불 집회입니다.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 그냥 두고 보면서 왜 잘못했냐 따지지 맙시다.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촛불 시민혁명 완수와 문재인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최민희 대표님의